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변화산 사건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사역과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은 내용, 즉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 등의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증언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09일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형제들, 열두 제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니고데모,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만약 메시아라면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라고 말합니다. 즉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과 증거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내라고 빈정거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갈릴리는 반지, 원, 골이란 뜻입니다. 갈릴리는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을 일컫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주 무대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적은 행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정도나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백성이셨던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읽고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에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시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쾌한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이후 더욱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했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논리는 겨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아는 메시아 지식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한편 그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거나 쓸 수는 없었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귀로 들은 적이 있었기에 그 판단으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생각을 싫어했던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직 그때도 아니었거니와 대제사장 세력들도 그들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생수의 강으로 오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초막절 끝날 예수님의 생수의 강 선언은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언하신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주인이 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십자가 전후로 모두 새롭게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는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로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부활 성찬하신 후 오순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교회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인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강, 성찬식, 교회의 시작으로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혹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메시아로 믿는 무리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서로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중심에는 대제사장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메시아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일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산헤드린 공회 내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어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앉으셔서 손으로 땅에 글을 쓰시며 일단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진정시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죄 없는 사람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계속해서 여러 주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번번이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빛, 자유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증언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께 또다시 논쟁을 벌인 주제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론을 펼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지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비록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연이어 받았지만 자신들은 종교적으로는 자유로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그들의 반론과 예수님의 반론이 팽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께 막말로 대항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끈기 있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또 답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즉 모리아산 번제 사건 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심을 아브라함은 참으로 기뻐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유치한 말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며 꼬투리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여기고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법에 따라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도 눈먼자와 같이 진실을 외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